이렇게 맨날 안 좋을까? 장이 너무 중요하다던데. 네. 그 면역 세포가 다 장에 들어가 있다라는데. 그쵸. 왜 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? 하고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대변을 연구하는 거예요. 연구했어요.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익균, 즉 좋은 균보다 유해균, 나쁜 균이 그 장 안에 꽉 차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좋은 군대가 많이 있어야 싸워서 이기는데 나쁜 유익균, 나쁜 군대가 많이 있으니까 맨날 지는 거야. 조금 찬바람 불어도 져. 네. 뭐 조금만 피곤해도 그냥 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렇구나.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좋을까?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함량의 보장 균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균이 필요하겠다 하고 장내 유익균 수를 늘릴 수 있음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딱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 유산균을 배합을 하는데요. 네. 유산균도 수천 가지가 넘어갑니다. 종류가. 그렇죠. 근데 딱 여덟 가지를 어떤 애들끼리 친한 애들끼리 그렇죠. 어떤 애들끼리 같이 있으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애들끼리 싸우는 애들 안 친한 애들 말고요. 친한 애들끼리 배합해가지고 25년 만에 배합을 만들어줬어요.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냐면 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능성입니다. 유익한 유산균을 증식하고 유해균을 억제하고 대변활동을 원활하게 한다. 이거는 좋은 유산균에서 기본 갖고 있는 툴이잖아요. 네. 근데 우리는 기능성이에요. 뭐라고요? 장 면역. 장의 면역입니다. 네. 면역은 365일 너무 중요하잖아요. 맞아요. 늘 장 면역을 조절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라고 딱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 어머 연재 씨 다 장 면역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국내 유일. 국내 유일입니다.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유산균 중에서 국내 유일로 장 면역 케어가 되는 유산균이다. 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틀림이 없어서 그쵸. 요즘에는요. 다 아시고 검색해보고 여기 드시면 나 진짜 좋은 거. 연지씨 비싸도 나 유산균은 정말 좋은 거. 백화점 거.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늘 드시고를 들어오세요. 그러니까요. 보세요. 저희 진짜 아니 약국 2천여 개 약국에서 보셨던 그리고 이런 공식 판매점을 통해서 보셔야 내가 하나하나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냉장고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. 그렇죠. 저도 이 지금 요 냉장고를 본 것 같아요. 아마 주변 약국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. 심지어 저희는 똑같이 현대백화점 본점 무역센터에서 보셨던 바로 그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와서 공식으로 아주 쿨링백에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서 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심지어 방송에서만 체험분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드셔보세요. 아니 왜 이렇게 아까 방금 보셨죠?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보함량 어떻게 그릴지 그 다음에 환경까지 생각해보지 그래서 최신상 교수님이 워낙 많은 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우리 승우씨가 보함량이라 그랬죠? 네. 그 몇 말인데요? 우리 드시몬의 유산균 아시는 분들 바로 질문하십니다. 네? TV용 쇼핑에서 진짜 사랑받는 유산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10억 마리부터 시작해요. 10억 그것도 좋다고 드세요. 안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. 하지만 여태까지 제일 좋다 그러면 100억이요. 100억짜리가 제일 비싸대. 100억짜리가 제일 좋대. 근데 드시몬의 엄마? 200억. 홈쇼핑 최대입니다. TV용 쇼핑에 이런 게 없었어요. 맞아요. 균수가 어때야 된다고요? 많아야 된다고요. 그런데 네. 200억이고 심지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산균이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먹이가 필요하거든요. 맞아요.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 수도 3000mg이라서 따로 방송할 수 있는 수치로 완전 기능성. 그래서 딱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까지 함께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. 이게 어떻다고요? TV용 쇼핑 유일. 이 제품 말고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걸 드셔야 돼요. 그리고 현 시점 저희만 스네이 단독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드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. 13개월 우리 아이들 돌 지난 아이들부터 누구나 다 함께 드실 수 있는 거고요. 그렇죠? 중요한 건 이렇게 가루 타입으로 하얗게 들어와 있어요. 맛도 다 각기 다르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거 그냥 이렇게 딱 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드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해서 듀얼이니까 같이 드셔도 돼요. 이렇게 드시면 입에서 싹 녹는 왜 약간 분유 맛, 약간 맞아. 달콤한 맛. 솜사탕의 맛, 네. 인위적이지 않아요. 그런 맛으로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잘 먹을 수 있는 듀얼. 아니 근데 먹으면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. 내가 지금 먹을 보장 균수가 고함량이라는 걸 꼭 따져보죠. TV용 쇼핑 중에 최다의 보장 균수 200억. 여기에 유산균의 먹이라고 해서 요즘
중에서도 먹으면 뭐가 또 도움이 될까? 국내 건강식품 유산균 중에 유일하게, 국내 유일하게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유산균입니다. 이래서 장 건강에 도움을 드려요. 면역은 진짜 늘 365일 늘 중요하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좋은 유산균 찾아서 드시는 거 보면 좋겠죠. 또 어떤 거 저랑 함께 한번 해보세요. 자, 일단 10박스 구성은 저희가 매번 다 여러분 방송 매진해 있습니다. 일단 방송 안에 들어오셔서 보세요. 최대 얼마